신강 달마대사 삼관법체 71회차 석일봉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우리가 22장 행도를 배웠었어요. 이권 73페이지, 75페이지까지 해서 이제 정도로 들어가가지고 지난번에 그 각 정근 가운데에 나무 동방 만원세계 12대원 약사 유류광 열애불 정근까지 했어요. 그런데 자 거기에는 개송이 없네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우리가 잠시 개송을 한번 살펴보자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 절견 금시 동문집에 이 부분을 개송으로 하겠습니다. 답장들 하시고요. 철견 금시 동문집에 정벌레 행유집 외고 하여 장질이시니 일어나 무호 몰래 보는 요즘 시대의 두 남편의 무리들이 몰래 본다니까 가만히 살펴보는 거예요. 요즘 시대의 둔한 근기의 무리들이 안으로 실천행은 닦지 않고 무슨 얘기예요? 내 마음으로 깨우침은 얻지 않고 오직 밖으로 구하려는 집착을 한 밖으로 구한다는 건 뭐예요? 불상에 기도하고 사찰 가서 절하고 금강경 쓰고 탑주위를 돌면서 탑돌이하고 소원 이루게 해달라고 이게 다 밖에서 구하는 거 아니에요. 부처다 하는 건 전부 내 마음에 있는데 밖에서 구하려고 밖으로 구하는 둔한 근기 무리들이 집착을 하면서 그냥 그대로 몸에 끄달리느니라. 그래서 맨날 바빠. 새벽부터 뭐 일어나면 해야죠. 진언해야지요. 천수경해야지요. 또 뭘 하면 좋다라고 하니까 광명진언해야지요. 다 끝나면 아침밥하기도 또 되게 바빠. 그러면 또 뭐 오늘 큰스님 온다 해서 10시에 뭐 한다 그러면 행사 가야지요. 또 어울려 다녀야지요. 저녁 예불 해야죠. 집에 들어오면 잠들기 전에 뭘 하면 좋다고 또 천수경, 남모라, 다나라. 뭐가 그렇게 바빠. 그게 전부 둔한 근기의 무리들 밖으로만 찾아다닌다는 이야기와 같은 거예요. 탑돌이도 결국 뭐예요? 내 몸이 탑이고 탑돌이 한다는 건 실제로 탑을 도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어떻게 돼요? 내 몸을 돌려가면서 지혜를 깨치는 거예요. 내 몸 어디를 돌려요? 눈이 코요 몸뜻. 그래서 하루에 6번 정근한다, 정진한다, 6번씩 기도한다 하는 것은 결국 눈이 코요 몸뜻을 다스리기 위해서 마음을 고추 잡는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근도 자 나무 동방만월세계 12대원 약사류광 열애불 했는데 만월세계에서 12대원 성취하신 약사류광 열애불님의 가르침에 따릅니다 라고 했어요. 자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동방이에요. 서방이란 말이죠. 그럼 서방이 뭐예요? 정토예요. 정토. 자 아침에 해가 떴어요. 우리는 공이었어요. 색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하루 시작을 해요. 인생에서도 우리가 태어나요. 공으로 되어 있다가 그러면 색이 돼가지고 색이 쭉 가면서 다시 이때 죽으면 공이 돼요. 그래서 색이 공이 되고 공이 다시 색이 돼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전부 하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색 즉시 공, 곡 즉시 생이고 색불이 공, 공불이 색이에요. 그런데 자 서방이 정토예요. 그럼 정토에서 정토로 들어가요. 부처님이 세상 살아가는 가지 종류가 네 가지다라고 했어요. 네 가지. 네 가지 종류. 그 무슨 얘기냐? 우리는 공의 세계에서 공으로 들어가기도 하지만 공의 세계에서 색으로 가기도 하고 색의 세계 공으로 가기도 하고 색의 세계에서 색으로 가기도 해. 네 가지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열반의 세계에서 우리는 고통의 세계로 가기도 하고 고통의 세계에서 열반의 세계로 가기도 하고 열반의 세계에서 열반으로 가기도 하고 고통의 세계에서 고통으로 가기도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삶의 방법은 부처님 네 가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 이쪽이 서방 정토란 말이죠. 극락세계예요. 그럼 일관적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공이었다 색이 됐으니까 다시 공을 향해서 가요. 그럼 여기가 봄이란 말이죠. 그럼 봄, 여름, 가을이란 말이에요. 가을이요. 그러다 겨울이 접어들면 공한기에 들어가요. 공시기에 들어간단 말이죠. 겨울이 되면. 그럼 가을이 되면 하루 일과 다 끝나고 인생의 일과가 다 끝났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때 되면 어떻게 돼요? 사회 일이나 모든 일에 대해서 다 접어놓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가한 시기예요. 그래서 여기를 정토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는 어떤 시기예요?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시기예요. 여기는 어떻게 돼요? 공부하는 시기예요. 부다예생에서 우리가 범지기 가거기 했을 때 바로 범지기에 해당이 돼요. 취직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이게 바로 그 시기예요. 그럼 여기가 31 정도 된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때부터 진짜 본격적으로 뭐예요? 번뇌가 시작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동방을 뭐라라고 해요? 예토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동방에서는 뭘 추구해요? 우리가 원하는 게 많단 말이죠. 그죠? 성공도 해야 되고, 행복도 해야 되고, 명예도 가져야 되고, 권력도 가져야 되고, 가져야 돼요. 가져야 된다라고 하면 가질 만한 이유를 만들어야 되고, 갖기 위해서 이루 형용할 수 없는 많은 대인관계나 사회관계의 어떤, 이런, 여건을 맞춰간단 말이죠. 이러니까 이런 여건을 맞춰가다 보니까 얼마나 복잡하고 힘이 들어요. 그래서 동방은 예토예요. 그래서 예토에서 정토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예토를 관장하는 게 누구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현재불이란 말이죠. 과거불은 연등불이요, 현재불은 석가모니불이요, 미래불은 미륵불이에요. 그럼 미래일은 미륵이 한다고 그러고 과거불은 연등이 한다고 쳐요. 그럼 현재불은 누구예요? 석가모니예요. 그래서 석가모니가 예토에 있는 중생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깨달음을 얻어라, 열반을 얻어라, 꼬드기기 위해서 약사회를 만들어 놓고 하다 보니까 일이 잘 되고 안 되고 열받았다 좋았다 싫었다 나빴다니까 남방아주 지장보살을 만들어 놓은 거고 그러나 해보니까 다 별거 없더라. 퇴근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인생 정년퇴직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집에서 조금 맥주 한잔 먹고 TV 보고 쉬다 그냥 가. 이 열반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청토에 아무것도 하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예토에서 정토로 가는 겨. 그러니까 이때는 뭘 이루려고 하니까 뭐예요? 번뇌의 시기예요. 고통이 진전되는 시기예요. 고통이 만당하는 시기가 바로 지장 이 시대예요. 남방 아주 지장을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방 약사라는 건 왜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게 있으면 약사 여러분한테 비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약사 여러분 부처님의 12가지 서원을 보면 뭐예요? 돈잘 벌고, 밥안 굶고, 몸안 아프고. 네가 여자로서 힘들면 남자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고 주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럼 그걸 하려면은 약사회로 부처님이 12가지 원을 뭐예요? 우리도 깨쳐야 돼요. 그냥 빌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깨치려고 안 하고 전부 뭐예요? 털도 안 뽑고 통으로 먹으려고 그래. 참. 깨쳐야지. 깨치지 않고 빌면 돼. 손바닥에 지문이 다 없어지도록 빌어봐. 무릎팍 깨져가지고 덩글덩글 할 정도로 절해봐. 나도 그렇게 해봤어. 안 깨쳐지대. 어디서 깨치는 게요? 마음에서 깨쳐야지. 이치를 알아야 깨치지. 그래서 동방약사여러불, 12가지 원을 성취하신 약사래광 열애불님의 가르침에 따릅니다. 당신 가르침을 배우겠다는 거지, 약사여러 부처님한테. 대표적이잖아. 몸 아프면 약사 기도야. 진짜 약사를 부처님 어디 있어요? 병원하고 약국에 있지. 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약사를 부처님께 기원해서 될것 같으면 약사님께 의사님께 열심히 촉해놓고 향켜놓고 108배 하면 나? 알아서들 하세요.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보 서방정토 극락세계 아등도사 나무아미 타불하고 우리가 정근을 하잖아요. 서방정토 극락세계 일협평등 인도하는 스승이신 아미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릅니다라고 했어요. 아등도사 일협평등 인도해 주신다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냐? 남녀노소 빈부귀천 사농공상 따지지 않고 전부 뭐예요? 편안함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고 했어요. 왜 일회평등 인도해 주신다라고 했어요?
군인이나 경찰이나 뭐 이런 공무원들도 급이 있잖아요, 급. 그럼 급에 따라 다 다르게 인도해야지. 왜 이래 평등 인도한다라고 했어요? 우리 껍데기는 급이 다 있는데 마음속에 급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마음속에 있는 걸 전부 뭐예요? 놓아버리면, 매달고 있는 끝만 뭐예요? 끊어버리면, 그거는 지가 움직이든 말든 내 건져두고 나는 내 대로만 가면, 천불이는 뭐예요? 서방정토에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서방정토에 못 가는 이유는 뭐예요? 돈, 명예, 권력, 새끼, 집 문제, 땅 문제, 이런 끈들을 쫙 들고 있으니까 이거 놓고 가려는데 못 놓고 가. 그거 아쉬워가지고 붙잡고 아이고 요건 어떻게 하지? 요거 괜찮아지? 아이고 요건 어떻게? 그러니까 못 가는 거야. 끊으란 얘기야 다. 왜? 여기서 가져간다라고 해서 열반에 이를 때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저승사자가 티켓 받을 때 뭐 가져오면 받아줍디까 안 받아줍디까? 어차피 안 받아주는데 여기까지 뭐하러 끌고 가는 얘기에 무겁게 다 내려놓으라고. 가되? 끌고는 가되? 어떻게 돼요? 따라오게끔 만들고 지만 혼자 가면 짐이 없으면 얼마나 편안해. 근데 여러분들이 왜 힘들게 가요? 다? 쥐치고 이고 메고 끌고 이러고 가려니까 힘든 거예요. 스님 뭐 필요하세요? 선물 뭐 필요하세요? 뭐 사드릴까요? 몇몇 분이 그래. 아이고 내가 지금 있는 것도 누가 와서 다 가지고 가야 돼야. 뭘 사. 내가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 옷이 없어. 먹을 게 없어. 또 내가 갖고 싶은 건 아무것도 없어. 그 가지면 뭐해. 짐만 다 되지. 지금 있는 것도 다 드러나야 되는데. 나 죽기 전까지 책 쓸 동안에 책 쓸 돈만 걱정 안 하면 난 걱정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뭐 해주려고 하지 말고 주려면 현찰로 주어. 안 그러면 말고. 뭘 입고 뭘 달고 쓰고 뭔 소용이 있어요.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속옷 입고 다닌다 한들 남들이 아유 저 양반 저 스님은 2,000원짜리 옷 입었어요. 무시야? 안 보이는데? 20만원짜리 속옷 입고 다니는 야 저 스님 20만원짜리 속옷 입 보여요? 지금 양말 10켤레 중에 한 3켤레는 빵꾸가 났더구만. 그래서 돌아가면서 신는데 남한테 안 보이려고. 그것도 안 신으면 돼. 그러니까 누가 양말 사준다라고 하면 제발 똑같은 걸로 사다 달라고 그래. 제발 똑같은 걸로. 한참 떨어지면 다른 거 바꿔 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제각각 뭐 무슨 패션이라고 다 다른 거 사다 주면 그 지난번에는 내가 짝짝이를 신고 나왔어. 근데 다른 사람들 모르지. 오른쪽에 쪽 짝짝이를 그것도 얘기냐? 뭐가 소용이 있어요? 뭐가 다 그냥 던져버릴 걸. 그걸 못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번뇌하는 거예요. 그걸 못해서. 아무리 가져가려고 발버둥 쳐도 못 가져가요. 여러분들 가지고 지금 싸매고 있는 거 다 뺏겨. 얼마나 기분 나빠 뺏기면. 줘야 돼요. 줘야 돼. 그러니까 계산들을 잘해. 그렇다고 해서 미리 다 줘버리면 나중엔 쫓겨나니까. 잘 보관을 하되 더 쌓고 모으지 말고 갈 때까지 이걸 요령 있게 쓸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서 잘 쓰다가 갈 때는 주머니에 몇 푼 있어도 어떻게 돼요? 응? 아까워서 벌벌 떨지 않는 마음? 그런 마음 하나 딱 갖고 가면 돼. 그러면 자손들이 천도제 안 해줘도 난 어디로 가요? 극락으로 가. 마음 편하게 가는데 극락하지요. 그런 마음 하나 가지면 되지. 불나무 서방정토 극락세계 하등도사 나무아이미타 밤새도록 이거 하면 뭐야 그냥이야 또?
마음속에 바람 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무 아이미타불. 우리 신랑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무 아이미타불. 입으로는 못하지요? 왜 입이 따불은 못하잖아. 그러니까 생각으로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입으로 나무 아이미타불. 에이구. 그래 놓고, 아미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릅니다. 하는 기어. 나무가. 아미타 부처님의 가르침 뭔데? 다 버리고 공한 거 가져라 이건데 공한 거 가지려는데 마음속에 이것도 돼야 되고 저것도 돼야 되고 그리고 그것도 끝나서 모자라 가지고 이제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아미타불 꼭 말 듣겠다라고 해서 뭘 해요? 아미타불 본심 미묘지는 단야타옴 마리다라 사바 단야타옴 마리다라 사바 단야타옴 마리 다라사바 한다면 타냐타가 뭐예요? 다짐드립니다. 약속합니다. 거기다가 또 약속까지 한다고 해. 타냐타 텅텅 비우겠다고 약속해놓고 마음속으로 이것도 돼야지 저것도 돼야지 하면서 또 말은 타냐타 옴 아니다라 타냐타 약속한다고 했어. 뭐를? 반드시 옴 아니다라사바 아미타부처님 가르침 받아 지녀서 사바하 청정함을 찾겠다니 스바하가 범어로 자성이란 말이 자성 찾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 아미타불 본심 미묘진언을 하는데 무슨 나무 아미타불 하다가 아미타불 본심 미묘진 아미타부처님 공안이치 배우겠다고 약속해놓고 마음속에 아이고 오늘 많이 했으니까 아미타부처님이 조금 뭐 눈길 한번 줄라나 이러고서는 뭐 요번에 내가 비니까 많이 비니까 좀 빨리 이루어지게 해주겠지 부처님한테 편지 보내봐 내 말 알아들었느냐고 여러분들 쇠가 빠지게도 부처님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근데 왜 거기다 대고 그래?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장보살로 가는 길. 나무 남방화주 세계 대원본전 지장보살 육도중생 구제하는 남방화주 대원본전 지장보살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육도중생을 구제한다라고 했으니까 지옥하기 축생인 천수라 육도를 윤회하는 중생 지옥하기 축생인 천수라가 결국 육도라고 하는 건 어디에 있냐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선업을 쌓아서 기분이 좋은 천상에 있는 거고 그러다가 뭐가 삐뚤어져서 안 맞으면 열받아서 씩씩거리고 그냥 화기가 얼굴에 올라가지고 시퍼러졌다 막 이러면은 지옥에 떨어진 거고 뭔가 그래도 좀 풀어져서 희망이 보여요. 응? 그래서 싹 봄눈 뜨 녹아 그러다 보면 수라로 올라가 술 한 잔 딱 마신 기분이야. 아이고 그래도 다행이야. 수라로 가. 그랬는데 뭐가 또 삐그러졌어. 아이고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싸워. 그럼 아기로 뚝 떨어져. 그랬다 또 해결이 돼. 아이고 내가 10년 감수했네. 나도 뭐 인간이 돼.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좋았다 나빴다 해야 돼. 가만히 보니까 뭐예요? 축생이요. 그러니까 한마음에서 육도를 다 하는겨. 그러니까 부처님이 안타까우니까 아이고 쯧쯧쯧 지장보살을 만들어가지고 지장보살은 뭐예요? 땅지자를 쓰니까 땅과 같이 모든 걸 포용하고 모든 만물을 기르고 똥을 던지든 꽃을 던지든 지장보살은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처럼 네 마음도 평등심을 가져가지고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씩씩거렸다 천상에 갔다 지옥에 가지 말고 그냥 여여하게 지내라고 지장보살 가르침을 응? 따라라고 보냈더니 그때부터 이제 업장 소멸한다고 지장보살 지장보살 이러고 또 다녀 그러면 육도중생 구제하는 남방아주 대원본전 지장보살이라고 했는데 육도중생을 어떻게 구제를 해요 지장보살이? 거기 있는 거 꺼내다 구제를 하나? 평등심을 가져라.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는 분별심을 없애라. 그러다 보면은 너는 지옥이든 천상이든 뭐 가지 않는다는 얘기. 업을 만들지 않는데 윤회를 해야 하네요. 안 하지요. 업을 만들지 말아라. 그래서 업장 소멸하는 보살이 업을 만들지 말아라는 가르침을 주니까 업을 안 만드는 법을 배우고 업이 있다라고 해도 내 마음을 뭐예요? 청정하게 만들면 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업을 소멸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보살이야. 그래서 업장 소멸 진언이 나와. 그런데 이미 정해진 업, 이미 내가 업을 만든 업. 그래서 멸정업 진언이야. 이걸 어떻게 소멸해?
옴바라 많이 다니 사바. 옴바라 많이 다니 사바. 옴바라. 마라는 건강이에요. 많이 다니는 뭐예요? 마음이에요. 옴마니 파드메 훔. 마니가 마음 아니야. 옴마니 다니. 청정한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 청정한 마음. 그래서 다짐하나니 반드시 마라. 금강과 같이 견고하게 청정한 마음을 원만하게 이루겠다. 써봐. 청정한 마음으로 자성을 찾겠다는 얘기예요. 청정한 마음으로 자성을 찾으니까 업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럼 원래 있든 없든 내가 청정함을 만들면 있어요? 없어요? 걱정, 근심, 고민, 번뇌가 청정해지니까 있어요? 없어요? 싹 없어지지요. 그래서 엄마니 다니. 응? 싸봐. 온바람 아니다니 싸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마음을 청정하게 만들어서 부처와 같이 만들겠다. 그러면 그 마음에는 업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업장을 지장보살이 와가지고 그 업장만 핀셋으로 탁탁 뽑아가듯이 아, 요 업 닦아내고, 요 업 닦아내고, 요 업 닦아내고, 이렇게 없애주는 줄 알지? 지장보살님한테 가서 물어봐. 그렇게 해주나 안 해주나?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대꾸도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관음으로 가. 관음은 뭐예요? 서방정토로 인도하는 데 아니에요. 아미타 부처님 협시 아니야. 비서관 쉽게 얘기하면 좌관우협시. 그래서 관음은 대자비로 풀고 대세지는 뭐예요? 지혜로 이끌어주고 지혜와 힘으로. 그래서 나무보문 시연 원료경심 대자대비 구구군한 관세음보살이 그러면 보문시연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세음보살님이 놔두지 않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다 놔둬요. 그래서 보문시연이야. 원력홍심. 원력이 대단히 많아. 넓고 깊어. 대자대비하고 구고군한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구제해주는 관세음보살님께 귀합니다. 가르침에 따릅니다. 그럼 관세음보살님이 구제해줘요? 관세음보살님의 가르침을 배우면 구제가 돼. 관세음보살님의 가르침은 뭐예요? 오원이 공안이 있지. 터득하니까 일체의 고통과 액난을 건넜어. 그럼 관세음보살님 가르침은 뭐예요? 내가 오원이 공안이 있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거 배우면 어려움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자, 고통과 어려움 탐진치가 있었는데 공안이 있지 배웠어. 그럼 이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설령 있다 해도 그걸 인해서 어려움을 고통을 못 느끼죠. 싹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게 바로 뭐예요? 관세음보살 멸업장치라니야. 앞으로 생기는 업도 다 없애줘. 옴아로롭게 사봐요. 옴아로롭게 사봐. 반드시 관찰하는 자와 같이 옴아로롭게 반드시 아로롭게 관찰하는 자. 관찰하는 자가 누구예요? 관음이잖아요. 그와 같이 원만하게 이루겠다. 관음이 이룬 게 뭐예요? 오니공안이치. 그럼 나도 당신과 같이 이루겠다. 이 역이요. 나는 너와 같은 기술자가 되겠어. 그럼 그 기술자한테 빌면은 내가 그 기술자가 돼요? 나는 너와 같은 요리사가 되겠어. 그럼 그 요리사에다 빌면은 나 요리사가 돼요? 그 요리사가 음식을 어떻게 하는지 그 기술을 배우는 거고, 그 사람이 어떻게 운전을 하는지 어떤 기술을 하는지 그걸 내가 배우는 거고, 그래서 나도 너와 같이 만들겠다는 얘기. 관세음보살님이 오니공안 이치를 터득했으니까 나도 당신과 같이 오니공안 이치를 터득하겠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정근이 뭐예요? 이거 많이 하면 복이 와요? 나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수행을 당신과 같이 오니공안 이치 배우겠나이다. 오니 공안이치 배우겠나이다. 오니 공안이치 배우겠나이다. 밤새도록 하면 복이 와요? 오니 공안이치 배우겠나이다 하는 생각에 탐욕심이 생기죠. 내가 이만큼 빌었으니까 네가 나한테 뭐 해주겠지. 요거. 그럼 안 해서 실망이고 쇠가 빠지게 해서 힘들고 이중으로 뭐요? 좌우 스트레이트로 훅을 두드려 맞는데도 가서 관세음보살하고 있어. 영문도 모르고. 그거 할 시간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일 일하려면 오늘 10분이라도 더 일찍 자는 게 훨씬 복이 많이 와요. 다음 23장 재계. 재계. 재계를 지키는 법이에요.
그럼 제계를 지킨다는 게 뭐예요? 제. 제는 뭐라고 했어요, 지난번에? 몸과 마음을 닦는다. 재계할 제자라고 그랬어요. 기도제가 아니야. 우리 불교에서는 제일제일은 기도하는 날이 아니에요. 내 몸과 마음을 부처님의 법문을 들어서 닦는 날이에요. 그래서 제일이에요. 그러면 내 몸과 마음을 닦아서 뭐예요? 계를 지킨다는 거예요. 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다들 뭐 5계, 10계, 뭐, 응? 십선계, 십중대계, 48경계, 비구 250계, 비구니 348계. 이게 계율인 줄 알잖아요. 한마디로 딱 하면, 여러분들 지난번에 우리가 5분 향내가 뭐라고 했어요? 인간의 향기를 내게, 5분, 향기를 내게 하는 게 5분 향내라고 했죠? 똥은 똥 냄새가 나. 걸음은 걸음 냄새가 나고, 꽃은 꽃 냄새가 나. 그럼 우리 인간이 내야 할 향기는 뭐예요? 인간의 향기를, 인간의 향기. 인간의 향기를 내야 되는데, 인간의 향기를 내는데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계향 아니야, 계향. 그런 계율을 잘 지키는 향이 아니어요. 인간의 도리를 하는 인간의 향기를 내라는 얘기. 아내의 도리, 남편의 도리, 자식의 도리, 부모의 도리, 친구의 도리. 이게 계율이에요. 그랬을 때 주변이 편안해져요, 시끄러워져요? 편안해져요. 그러니까 정이야. 세상 사는 지혜가 생기죠? 해야.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해. 해탈이야. 그럼 나 혼자만 알아야 돼요. 새끼한테도 가르쳐주고, 사위한테도 가르쳐주고, 딸내미한테도 가르쳐주고, 이웃집에도 가르쳐주고,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편안해지면 해탈이요. 그 편안해지는 법을 전해주는 게뭐 해탈? 직연향이야. 그래서 이게 다섯 가지 인간의 향기예요. 바로 재계는 뭐예요? 재계는. 바로 인간으로서 몸과 마음을 닦아서 지켜야 하는 도리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지 제자는 당수회인이 부달기리 하면 도시화공이라. 또한 제를 지키는 자는 반드시 그 의미를 알아야 하나니 이치를 알지 못하면 공연히 헛된 공력만 소비하느니라. 숨은 사람도 없는데 하루 종일 찾는 거하고 똑같아요. 어떤 스님이 보물 찾는다고 온 산을 다 뒤집어 놓고 왔는데 보물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알고 보니까 자기 절 뒤뜰에 매화 향기가 나더라. 거기서 보물 찾았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얻는다고 산이니, 들이니, 절이니, 외국인이 다 돌아다녀 봤는데 깨달음은 어디에 있었어요? 내 마음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돌아다녀야 돼요? 안 돌아다녀야 돼요? 그건 알아서들 하셔. 그걸 갖다 뭐라고 해요? 둔근기라 그러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 학은기, 둔근기. 제자는 제야라. 소위 근치 신심하여 불령살라니요. 제란 재계한다는 것이라. 몸과 마음을 올바르게 다스려서 산란하지 않게 하는 것이. 오, 나오잖아요. 제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기야. 그래서 내 몸과 마음이 산란하지 않는 것이요. 지자는 호야라. 소위 여재계 행해 여법 호지하야. 지란 보하고 유지한다. 지킬지 아니에요. 우리 불교법이 지범계차법 아니에요? 그래서 계율을 경우에 따라서 지키기도 하고 범하기도 하고 열기도 하고 막기도 하잖아요. 지범계차법. 여기에서는 바로 지자는 호야라. 지키는 것이고 보호하고 유지하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소위 모든 계행을 올바로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필수 금육정하고 제삼독하며 근수각찰하여 청정신심함이니 요요시 하면 감염위쟁이라. 반드시 육정을 금하고 바로 육정이 뭐예요? 육근에서 일으키는 마음의 정, 찌꺼기. 삼독을 제어하여, 삼독이 탐진치지요. 부지런히 깨달음을 관찰하고 수행해서 몸과 마음을 청정하게 함이니 이러한 뜻을 바르게 하라. 우리는 재계를 지킨다는 말을 할수 있습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눈기, 코요, 몸뜻이 산란하게 지 마음대로 얻고 싶고, 누리고 싶고, 차지하고 싶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걸 뭐예요? 산란하지 않게 딱. 눈이 바쁘면, 마음이 눈을 쫓아가지 않는데 너 혼자 바빠? 그리고 눈만 보내. 눈만 보면 눈이 혼자 할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야. 마음까지만 안 가면 아무것도 못해야. 귀도 듣고 좋다 나쁘다 열받아가지고 씩씩거리는데 그건 마음이 쫓아가서 그런 거예요. 그럴 땐 마음이 친구가 되지 마라. 귀한테 맡겨놔. 네가 알아서 해. 마음은 딴데 끌고 가. 그러면 산란하지 않지요? 그걸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그걸 재계를 지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와이프가 속상하다고
저 주방에서 이씨 하는 것까지 방에서 듣고 뭐라 하고 뛰어나가지 말고 혼자말로 열받아서는데 그거 왜 뛰어나가느냐고 그냥 어떻게 돼요? 못 들은 척하고 TV나 보고 있으면 되지. 그거에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쫓아가? 그래서 불공기도란 불공이다 하는 것은 바로요. 자, 불공. 사람마다 다 열받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구태여 꼬집어서 뭐 물어보고 따지려고 할 필요가 없어. 나한테 열받고 있으면 뭔가 언젠가는 나한테 직접 얘기하겠지. 혼자 툴툴거리는 건 나한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내버려 둬요. 나한테 하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누구한테 하는가 보다. 이렇게 두어. 소심하게 나한테 저러고 거지? 하고 쫓아가서 하지 마. 불공이라는 것은 붙여볼 자, 바칠 공자예요. 기도라고 하는 게 있어. 그럼 불공이라는 건 뭐예요? 부처님께 바치는 게 불공이에요. 붙여볼 자, 바칠 공자. 그럼 부처님께 뭘 바쳐요? 음식을 바쳐요. 왜? 부처님 법문할 때는 뭐예요? 역대 선지식도 가르침에도 나오대. 날짜 지난 육포라도 선물해야 된다라고 하지요? 그래서 법문을 들을 때는 꼭 시주를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게 불공이에요. 부처님께 바치는 거예요. 법문을 듣기 위해서래. 그러면 처음에 만들어진 게 사사공양이라고 했어요. 부처님이 뭐예요? 공양이야. 기를 양자를 쓴단 말이죠. 기를 양자. 그러면 공양이다 하는 것은 바칠 공에 기른다는 얘기예요. 부처님의 음식물이나 의복이나 또 수행 도구나 약이나 이런 것네 가지를 바쳐. 그걸 사사공양이라고 그래요. 그걸 바쳐서 부처님이 열심히 수행을 해가지고 수행해서 깨친 거를 우리들한테 다시 뭐예요? 되돌려서 가르침을 줄수 있도록 부처님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를 양자를 써. 부처님께 네 가지 공양을 올려서 키우는 거야. 바쳐서 키우는 거. 그게 공양이에요. 공양. 여러분들 뭐때 되면 아이고 영문도 모르고 아이고 공양하세요 이러지 않아. 그러면 공양하세요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공양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세요 이 얘기예요. 공양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려면 뭐예요? 부처와 보살님이 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처와 보살님이 불공을 받듯이 당신도 뭐예요? 부처와 보살과 같은 깨달음을 얻으세요. 공양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세요. 이게 공양하세요야. 영문도 모르고. 아이고, 공양하세요. 밥 먹으라는 거 아니에요? 먹으라는 건 먹으라는 거지. 근데 밥값을 하고 먹으라는 거지. 밥값도 안 하고 밥을 먹지 말고. 백장 스님 뭐라 그랬어요? 일일 부작, 일일 비식이라 그랬어.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뭐예요? 먹지 말라 그랬어. 과연 내가 이걸 먹을 자격이 있는 건지. 오늘 비가 왔는데 내가 오늘 비를 맞으면서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자격이 내가 있는 건지. 이런 걸 생각해 보고 살다 보면 너무 민망하고 너무 죄스러운 거예요. 세상 천지에 다 죄스러워. 다 미안하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가정생활 해봐. 얼마나 아내에게 죄를 많이 짓고, 얼마나 남편에게 죄를 많이 졌어. 또한 자식에게는 또 얼마나 많은 죄를 졌냐고. 미안해서 고개를 못 들고 살지. 그래도 시원찮은데, 맨날 부족한 것만 얘기. 네가 언제부터 나한테 잘해줬니? 어쩌니? 명절만 되면 꼭 이혼율이 높아진다 그러대. 결혼할 때 여러분들 공증 세운 거 있어요? 신랑이 뭐 해준다는 거? 공증을 안 세웠으면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이 돼요, 안 돼요? 근데 그 혼자 생각해가지고 열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알아주기를 바라지 마세요. 공자께서도 얘기했잖아. 어느 세상에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 해충국사에게 천자가
불법을 배우려면 어떻게 하면 바로 깨우치느냐라고 했더니 해충 목사 그러잖아요. 천자이시여, 구름에 못을 박아서 옷을 거십시오. 그럼 걸게 있어요, 없어요? 그게 불교예요. 그래서 법문할 때좀 얘기 좀 하려고 눈이 맞춰지면 질문이라도 하려고 몇 번이나 눈을 맞추려고 했는데 해충국사는 벌써 알고 보여? 자기를 보는 듯하면 다른 데 쳐다보게요. 다른 데 쳐다보게. 천자가 화가 났어. 법문 끝나고. 아, 이 양반아, 그래도 내가 일국의 대통령인데, 왕인데, 천자인데, 어떻게 나를 그렇게 외면하고 도대체, 응? 그럴 수가 있냐고 화를 버럭 내니까, 천자이시여. 허공을 보신 일이 있습니까? 아, 그야 맨날 보지요. 그럼 허공이 아는 척을 합디까? 허공이 아는 척을 해요? 여러분들 돈이 아는 척이야? 근데 왜 신랑한테 아는 척안 한다고 열받고, 아내한테 아는 척안 한다고 열받고 그래? 그 전에, 내 개인적인 일인데요. 어떤 사람한테 개인적인 내 감정이 엄청 많았어. 근데 누가 결혼식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부득이 승복을 입고 갔어요. 근데 나하고 감정이 있는 사람이 저 현관 입구에서 들어와. 딱 들어오길래 나한테 와서 인사를 하겠구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쓱 보더니 탁 고개를 돌리더니 그냥 가. 분명히 나한테 와서 인사를 난할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냥 가. 근데 그 양반하고 혈연 관계이기 때문에 분명히 나한테 인사를 하고 와야 되거든. 세상에서 가장 무섭다고 하는 내가 C자 입자인데. 근데 가. 열이 받아요, 안 받아요? 화가 얼마나 나는지 그 분을 내가 못 풀어가지고 결혼식 시작하는데도 못 들어갈 정도로 분을 못 풀었어. 그랬다가 화장실 가서 세수 한번 하고 입가심 하고 한참을 생각하다가 순간 딱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밖을 나갔어. 나갔는데 사람들이 계속 들어와.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을 봐도 나는 뭐예요? 뚜껑이 안 열려. 화가 안 나. 근데 그 사람을 봤을 땐 화가 났어. 왜 그랬을까요? 내 마음의 분별심이야. 그 사람은 당연히 나한테 와서 인사를 해야 된다는 내 원칙을 만들어 놓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열받은 거야.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도 내가 마음속에 그런 원칙을 정해놔야 안 정해놔요? 그러니까 나를 안 보든 보든 뭐 열받을 일이 하나도 없어. 화가 나고 기뻐하는 것도 내가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는 이야기예요. 절대로 열받고 이러는 거, 화나고 하는 거 살펴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났는지, 내 마음속으로 혼자 원칙을 정해놓고 내 뜻대로 안 돼서 화가 났는지, 난 그때 엄청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분한테 감사하게 생각해.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그걸 갖다 우린 뭐라라고 해요? 나는 그때부터 그분에 대해서는 내려놨거든. 그걸 우리 불교용으로 해탈이라라고 해. 그래서 두번 다시 그분으로 속상할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자, 합장들 하시고요. 방금 했던 거를 다시 한번 해봐요. 필수 금육정하고 제삼도 함역은 수각찰하여 정정 신심훈이 요요시 가명 이제 일어나 절에 가서 절을 하고 염불하고 독경 사경하고 이게 제게가 아니라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이치라서 내 마음을 다스려서 산란함을 없애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재계야. 그래서 올바른 재계를 배워서 여러분들 편안함 이루시길 기원 드리면서요. 달마대사 선관법 71회차 서기를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검다리에 서글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진. 불교학개론. 성철 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글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